디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64번째 수업입니다. He lives. 그는 산다. At 어디어디에? The Alphium Oasis. 오아시스에 산다. His friend. 그의 친구가 has said. 그 전에, 더 전에 말했었다. And people say.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 된대요. He is 200 years old. 그는 200살이다. And is able to, be able to, can transform, 변형시키다. form이 모양이죠. trans는 바꾸답니다. 모양을 바꿀 수 있다. any, 어떤 도. matter, 금속도 into, 모양의 변화. has 그 뭐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을 캐고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연금술의 시작이죠.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이 could not contain 안에 담아두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물병 용기 같은 걸 말합니다. 안에 담아둘 수 없었다. His excitement, 그의 흥분을 담아둘 수 없었으니까 흥분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e cancel 취소하다. 그는 취소했다. All his commitment, 그의 약속들. commit는 원래 믿고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내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믿고 맡긴 것. 그래서 약속 또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의 약속들을 취소했다. And pull, 잡아당겨서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동사의 결과입니다. 잡아당겨서 함께 있게 했다, 모았다. The most. most의 두 가지 가장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았다. 어부는 뒤에 들이 나오면 중에서죠. 그의 책들 중에서. 좀 이상한데요. 그의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이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문법적으로는 책들 정도가 빠졌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굳이 생략되었다기보다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안쓴 걸로 보이고,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d now, 지금 here, 여기에 he was, 그는 있다. 앞에 주어와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앉아 있으면서 inside, in, an, side 쪽인데요.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뭐뭐으란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dust, 먼지. 명사 뒤에 와 있는 형용사가 되죠. 먼지가 끼어 있는 smelly, 명사 뒤에 와의 형용사입니다. 냄새가 나는 warehouse, 창고에. 창고의 안에 앉아 있다. 앉아 있으면서. outside, 바깥쪽에는 a huge, 커다란 caravan, 대상, 무리 상인들이 were being prepared, prepare, 준비하다. 비동사 더하기 이디는 무조건 수동태. 뭐뭐 되다, 당하다. 준비되다. 비동사 더하기 ing, 뭐뭐 하고 있다. 합치면은 뭐뭐 되고 있다.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for 뭐뭇을 위해서 cross 건너가다. 건너가는 것을 위해서 ing 것이네요. of the Sahara, 사하라 사막을. and was schedule 예정.
일정, 영어는 명사가 동사 뜻을 가지고 있죠. 일정을 짜다, 일정을 짜맞추다, 일정을 세우다. 일정이 세워져 있었다. 두 번만 하도록. 보통 비동사가 나오고 ed가 나오면 수동태인데요. 그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가 나올 때 to는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니까 원마 하도록 정도로 해석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pass 통과해 가도록 through alpha-um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일정이 짜여 있었다. be going to will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날 아침인데요. 새벽에 많은 차들이 또 움직이고 또 파도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어디 이렇게 막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will이죠. 나는 찾을 것이다. That 그 them인데 염할 정도입니다. them이 뭐 저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ED는 정확하게 따지면 과거 분사입니다. 뭐뭐 받은인데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인데 우리나라의 연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 이런 단어도 병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고칠 수 없는 고치기 어려웠던 그런 질병에 걸린 이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적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 옮기면 이 정도로 옮기시면 됩니다. Alchemist, 연금술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의 thought, 생각했다. And the odor는 smell과 같은 뜻입니다. 센트하고도 같은 뜻이네요. 그 냄새, 어떤 냄새? Of the animals, 동물들의 냄새가 became, 되었다. A bit, a little, 같은 뜻입니다. More, 더 tolerable, 참을 수 있을 만한. Tolerate가 참다는 뜻입니다. Of는 뭐할수 있는 거죠. Tolerable,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A young Arab, 한 젊은 아랍이니. Also, 또한 load, 짐. 영어는 명사가 동사 뜻을 가지고 있죠. 짐을 싣다, 짐을 쌓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과거 분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뒤에 동사의 목적 없으면 보통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짐을 쌓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무엇무엇을 쌓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보죠. 짐이 쌓아진 채로 down 아래로 with 무엇을 가지고 baggage 짐꾸러미죠. 보통 영국 사람들은 luggage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엔 많이 이렇게 교차해서 쓰더라고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각자 자기 단어들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짐을 가지고 low down 짐을 내리다겠네요. 아래로 내려진 채로 entered 들어갔다. And greet 인사했다. The Englishman 영국 사람에게 에게란 말이 없네요. 영어는 동사 안에 에게, 을, 로 이런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단어들을 따로 쓰는 단어들이 특이한 단어입니다. 더하기 바운드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를 향해 있는 뜻입니다. 물론 바운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인드가 이게 묶다거든요. 바인드의 과거형이 바운드, 바운드입니다. 과거 분사까지요. 그때는 묶인이 되거든요. 무언뭐 하도록 묶여 있는 거니까 뭐뭐 해야만 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묶다, 묶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운드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운스 때도 있죠. 통통 튀다. 근데 비동사 더하기 이게 바운드가 나오면 뭐뭐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울행 그러면요. 소울 바운드라고 합니다. Ask 물었다. The young Arab. 그 젊은 아랍이니. I'm going. 자, 가고 있다는데요. 가고 있다. Into 뭐뭐 안으로. The desert. 그 사막 안으로. 이거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서 가까운 미래 뭐뭐 할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멈춰 있긴 하지만은
사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뜻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가고 있다 사막 안으로. The man answered. 그 남자가 대답했다. 이 W가 소리가 안 나죠? answered라고 읽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는 분사구입니다. 돌아가면서 돌다죠. back은 유턴 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어디로? is reading. 그의 책을 읽던 일 쪽으로. 책을 읽던 것 쪽으로. He didn't 원망하지 않았다. want 원하지 않았다. 뭘요? any 어떤도 conversation 대화 어떤 대화도 어디에서 at this point 포인트는 점인데요. 시간 위의 점은 시점, 땅 위의 점은 지점, 머릿속의 점은 요점. 이렇게 같은 점이긴 점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네요. wasn't is 두 가지입니다. what, got. 여기서 것이겠네요. 그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99.999 맞습니다. 이었다, was 뭐 하는 거요? to 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생략된 겁니다. 특히 앞에 was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요, 뒤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것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review 다시 보다, re 다시 보다, 복습하다, 복습하는 것이었다. all 모든인데요, 모든 것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니은이나 으로 끝나면 형용사거든요. 모든이니까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인데요, 영어는 형용사가 항상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겠고, he가 주어, had a London은 그 전에 배웠다. 어쨌든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가 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over 뭐뭐 넘어서 these 그 여러 해들 넘어 여러 해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because 왜냐면 뭐 때문에 the alchemist 그 연금술사가 would 자 would 뭐뭐일 것이다네요. certainly 확실히 certainly certainly죠 certainly인데 T 발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미국식 영어의 특징입니다. Certainly, 분명히 확실히 put 둘 것이기 때문에 힘 그를 어느 쪽으로? 시험 쪽으로. 시험에 뒀다니까 시험을 보게 하다, 시험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The young Arab, 그 젊은 아랍인은 take to taken, 가져갔다, out 바깥으로 꺼냈다. 한 책을 and 시작했다. begin, began, begun. 이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또 배우신 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The book was written. What was written? 쓰여져 있었다. 이는 도구 같은 거죠. Spanish. 스페인어로. That's good. 좋아. thought 생각했다.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이. 뭐가 좋다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약간 아랍어는 좀 깔보는 그런 느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국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The Alchemist 연금술사. 애순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